과정 하나만 더해도 요리가 됩니다. 라면 이렇게 끓여보세요. 먼저 대파를 흰 부분은 어슷 썰고 초록색 부분은 채 썰어주세요. 간장, 설탕, 물, 후추를 넣어 잘 저어주고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 잘 섞어줍니다. 차돌박이를 넣어 양념을 해주세요. 팬에 양념한 차돌박이와 썰어둔 대파를 조금 넣고 볶아주세요. 냄비에 물을 끓이고 달걀 한 개는 잘 풀어 준비해주세요. 물이 끓으면 면과 수프를 넣고 끓여주세요. 면이 꼬들꼬들할 때 건져서 그릇에 담아줍니다. 국물에 풀어둔 달걀과 어슷썬 대파를 넣고 끓인 뒤 면 위에 부어주세요. 볶아둔 차돌박이와 채썬 대파를 올려주면 차돌박이 라면 완성!